If you want to see me, come to Galaxy Dance Studi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아, 제가 또 돈가스 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돈가스 광이면 또 누가 있냐면요. 이야, 날았다, 날았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신이 언니 제가 다들카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언니 실물 봐요. 카메라 못 담아. 아니 돈가스로 이어진 인연이어서 제가 돈가스 집 데리고 왔어요. 일부러 제가 안심 드렸어요 일단. 촉촉하니 말씀. 촉촉하니. 잘 먹겠습니다. 언니가 사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서 먹는 게 입으로 가나 코로 가나 들어나 모를 정도로 그냥 말만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나 모르겠어. 정신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어떻게 세계관 충돌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도 정말 정말 충격해졌네요. 저는 음식밖에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 진짜 이 세계관 진짜 모르는데 너무 신기해 지금. 너무 신기해.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다. 어제 나왔어요, 어제. 버스 베이비라고. 와, 아니 이거 제작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밑에다 같이 됐을 때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버스 베이비라고. 와, 야 잘했다. 우리 루시가 있고요. 루시가 째려보는 진짜 우주네? 맞아요 약간 그런 저 우주 미쳐 환장하거든요. 그쵸 저희 세계관이 약간 그런 세계관이잖아요 언니.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흰 글씨만 네. 보시면 됩니다. 아 흰 글씨? If you want to see me come to Galaxy Dance Studio. 아이 아닌 것 같아. 어 그래요? 어. 아 좀 이 사회형이 되어서 그런가? 사회형도 사회 그게 있어서? 근데 좋아하는 아까... 사람 앞에서 이래요. 아예 아닌 것 같아. 안 좋아하면 안 그래요. 나는 그 왜 춤 비보 이런 거 많이 추시는 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면 키 안 큰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인정. 근데 요즘 그 나오시는 분들이나 키 큰 사람도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키 큰 사람 춤추기가 엄청 커요. 진짜 달라요. 아니 저도 진짜 억울하거든요. 왜? 저도 키가 작으니까 무릎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랑 요 상체에서 떨어지는 거랑 느낌이 다른데 제가 아무리 뒤꿈치 세워서 떨어지는 이 드랍의 힘이나 진짜 키 크신 사람이 드랍을 하는 거랑 진짜 많이 다르긴 하죠. 아, 너무 신기해 지금. 그냥 뭔가 말하는 것도 다 춤 같아요. 아, 예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면서 드랍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일은 없죠. 그렇긴 해. 댄서들 말씀드린 게 이 드랍이라고 해서 어떤 댄서들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또 버슬이라든지. 우리는 음식 얘기 많이 해. 가다가 그냥 뭐가 됐든 음식으로 연관져요. 와 근데 거기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럼 거기 나중에 가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아... 음식 얘기 무조건 먹는 거 사이사이. 진짜 좋다. 이거는 음식에 대한 그 맛집이랑 지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계속 이것만 파니까 그거에 대한 근데 여기도 거기 그게 많겠죠. 맞아 저희는 이런 거죠. 저희 이렇게 달아요. 응? 이게 댄서들 알아. 큰 목소리 이거 다른 거예요 언니? 춤이에요? 아, 아 수업할 때 쓰는 용어 쉬자. 아 반대로 갈게요 언니. 쉬는 거 말고 빡세게 하자. 아 뭘 머리가 비었니? 야 열심히 해라. 한 번 더 하자. 처음부터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 네. 이런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힘들지 않아요? 아 그 동작으로 알려주는 거구나. 네, 네 이런 은어들이 이렇게 있죠. 나 그런 거 있어요. 저 감자탕집에서 알바할 때 1번부터 50번까지 테이블이 있는 진짜 큰 매장이었어요. 50번에서 감자탕 대를 주세요라고 해. 그러면 이모 감자탕 대짜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멀어서 이모 감자탕 대요 이렇게 그리고 중은 여거 손은 여기서 이모 이러면 이모가 오케이 그런 느낌인 거잖아 이거는. 어이네 완전 진짜 처음 들어본 소리. 자 우리는 간다비아 콜롬비아. 오야 그거 진짜 옛날 아. 진짜 옛날 거 아니에요? 언니 이까지 알아요? 아자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거까지 알아요. 나는 되게 어릴 거라 생각했는데 나랑 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안 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 우리 같은 또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마데카츠 칠술 막 이런 거.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영광이었어요. 지금까지 왓 신이었습니다. 안녕. 저희가 제가 갑자기 카메라 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왜 카메라 켰냐면요. 저희가 이제 연습 시간이 거의 한 30분 남았나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18. 그래서 저희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적당한 한 잔은 그렇죠. 연습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조금 웜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또 어디냐 그 거 갔다 왔잖아요. 등산 갔다 와가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못해.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한잔하러 갈까요? 가라. 새로운 코너 한잔하러 갈까요? 아니 멤버가 너무 기절하겠는데 순에서 안 나면 되지. 특히 윤지 막걸리 실력 제일 나는 거 알지? 아, 그래요?
한잔하러 갈까요? 그 뒤에 어머나. 눈에 치얼스. 춤 잘 추겠다 오늘. 아니, 제가 오늘 조금 연습 빨리 왔는데 뭐 먹으러 갈래? 회의실 딱 들어왔어. 안 고르는 거야 막스가. 뭘 안 골라 나만 골라 하면서 땡기는 게 없어 했더니 아 저 막걸리 조금 땡기는데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내가 맨날 술 먹자고 하는데 아 막 맥주 한잔 하고 가! 집에 확 가는 애인데 갑자기 막걸리를 난 장난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응. 연습할 때는 안 먹잖아. 아, 먹죠. 일단 빨리 이거 숨기고 가자. 어 맞아 맞아. 그래 이거 밀키스. 자 이거 좀 버버리고 일단. 온다 온다. 아니 자연스럽게. 뭐 마신다지? 오늘 더 꿀했다. 조금 이따 빨리 오늘 웃다 보자. 여러분 그냥 특이만 해. 우리 자연스럽게 찍어. 나도 오늘 좀 찍을래. 지금 저희가 멤버들 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뭐야 밥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있었습니다. 담소. 안녕하세요. 윤지 왔다. 먹기 언니 왔다. 다리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남산 갔다가 필라테스를 했다가 스피닝 하시고요. 언니랑 미팅 가, 저기 갔다가 스피닝 찍고. 야 바쁘다 바빠. 짜잔.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수진님이라고 저희의 첫 번째 팬미팅부터 이제 지금 두 번째 팬미팅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저런! 저희 마네킹은 모자 만들 때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수제예요, 수제. 제가 짜놓았어요. 맞아. 은진 모자 왜 안 돼? 난 머리통이 이상한가 봐. 나는 이게 고정이 안 돼. 우리가 지금 고정을 해야 되잖아, 춤추려면. 모자를? 저희가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쿵쿵. 쿵쿵. 어, 좋아, 좋아. 두루두루두루. 아, 어. 아. 마네킹에서 있을 수 없는 어쩌지? 쉬니까. 이거 어쩌지? 과연 그녀들은 아무 일 없이 무대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거짓말. 오케이! 됐다 됐다 완성! 최선을 다하는 리더. 콩놀이다 퉁퉁 퉁퉁퉁 탕탕. 와 이제 고정 잘 됐다 진짜. 탕탕 탕탕 탕탕. 현재 시각 오후 11시 58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피드백 연습을 한다. 파이팅. 모자 떨어지는 사람 10만원. 모자 떨어지는 사람 10만원. 할 수 있어.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왁시입니다. 네,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은 오늘은 피드백 스테이지 피드백 학원에서 열리는 쇼케이스에서 마네킹이 공연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연을 하러 왔고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누가 또 같이 하냐면 베베찐도 같이 해요. 마네킹이랑 베베랑 같이 대기실을 써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마네킹뿐만 아니라 베베도 같이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비첩이를 먹어볼까요, 여러분? 광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온다. 오! 하은이다! 하은이가 왔어요. 오늘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그녀네.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희의 모자입니다. 야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어떤 모자죠? 이렇게 보이지만 무대 위에서 멋져 보입니다. 이게 저희 해프닝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게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냥 모자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 밑들어오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원래 야광 들어와요. 제가 여기 자료 사진 하나 띄울게요. 이렇게 춤추고 딱 하려는데 하려다가 하은이 감전될 뻔했어. 일렉트로닉
맨날 뻔했어. 거기 뒤쪽에서 바로 빡 이렇게 돼가지고 마무리 춤추면서 이건 불가능이다 해가지고 싹 잘라버리고 그냥 저걸로 그냥 춤으로 연결해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모자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저 모자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봐야지 희극이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온 그녀. 봐봐. 신발 커서 둘 다 수면 양말. 그래도 헐떡거리잖아. 근데 사람이 이것이 되게 약사판 개미 같다. 아하! 왜 그래요? 무슨 단어예요? 되게 약사판 개미 같다. 언니 어서오셔. 지금 언니! 언니 어서오셔. 언니! 언니! 죄송합니다. Let's go. Let's go. 리허설 하러 갈게요. 리허설. Let's go. 리허설. 일단 저희 후딱 메이크업하고 돌아올게요. 메이크업하고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메이크업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건국대학교고요. 얼굴이 생겼고 이제 버키 언니까지 들어오셨고요. 버키 언니, 왁시, 펑키, 와이, 레드리까지 완벽하다. 저희는 이제 곧 대기실 들어가면 왠지 베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없으면 없고. 안녕하세요, 베베입니다. 미나보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애들 안 본 사이 왜 이렇게 이뻐졌대? 너무 이뻐졌는데? 상업에 물이 좀 나와? 너무 이뻐졌다. 상업에 진짜 상업적이야. 어.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변신되셨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어떠한 스틸 부분 상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대기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연치 않게 또 받게 돼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몸 풀어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뭐 떨려. 자, 올해의 스틸 댄서 수상자입니다. 노력과 열정의 아이콘, 국내 최초로 이 대회를 우승하고 오셨죠. 부산이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녀 유튜브 채널 이름 왁시 왁시. 수상자 정시연! 일단은 진짜 그 댄서가 이렇게 상을 받는 일이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 값진 상이 그러니까 2023년보다 저는 항상 그 상의 값어치는 그 다음 해에 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24년에 제가 상상하는 왁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시상식을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대기실로 갑니다. 축하드려요. 언니, 언니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너는 도대체 상을 몇 개를 타는 겨? 어머, 진짜 우리나라에 없어서 안 됐지. 어머, 짠! 우리 언니 상 받았죠? 귀여워! 커플머리예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만네 힐입니다.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벌써 지쳐, 어머. 다 끝나고 이제 퇴근합니다. 태극기에 수고하셨네. 건국대학교 고생 많았다. 저희는 퇴근할게요. 안녕.